직업을 보자고요. 왜 편인하고 비견법제를 묶어서 정인 때 안 하고 편인 때 하냐면은 편인하고 정인하고 달라서 그래요. 정인은 일간하고 정인이 있죠. 그러면은 이거는 오롯이 일간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일간 옆에 비견이 있어요. 그리고 정인이 있어요, 사주에. 정인이 비견한테 가는 경우는, 아, 물론 정인이니까 비견한테는 갈 수 있는데, 겁재가 만약에 있어요. 겁재가, 하여튼 비겁이 있어요, 사주에. 그럼 정인이 이렇게 가는 경우는 잘 없어요. 일간한테 거의 오고요, 1차적으로는. 그리고 일간한테 백이 오면은 비겁한테도 백이 가요. 이게 정인은 특징이 뭐냐면, 비겁한테 잘 나눠주는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얘한테도 일간한테도 100, 비겁한테도 100, 일간한테 50이면 비겁한테도 50, 똑같이 다 균등하게 나누려고 하는 성향이 있어요, 정인은. 근데 그거 말고도 비겁이 무시되고 일간한테 오롯이 오는 경우도 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일간 중심이라는 거예요. 정인이 일간을 버리고 비겁한테 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근데 편인은 달라요. 얘는 둘 중 하나예요. 일간한테 100이 오고 나머지가 0이거나 일간한테 0이고 나머지에 100이거나 둘 중 하나예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구조냐고. 그래서 편인들은요 엄청나게 이기적이거나 엄청나게 마더 테레사 같은 둘 중 하나예요. 이걸 보면요? 네. 아. 비겁을 안 보면은 일간한테 100을 다 끌어오는 거예요. 근데 비겁이 없으면 일간한테 백이 올 텐데, 그게 주변에 있는 것까지 다 끌어와서 일간한테 쏴준다니까요? 그래서 이기적인 거예요. 뭐예요? 옆에 노인이 있는데, 내가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 있어요, 편인은. 정인은 잘 안 그래요. 왜냐면은, 상식이 뭔지 알아요, 정인은. 상식적으로, 이거는 노인한테 당연히 양보해야지, 막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양보를 했어요. 그럼 이제 옆에 있던 여자가 편인이, 인성이 만약에 결핍이다 이러면은 나한테 반하는 거지. 도덕적인 거에 반하는 거예요. 인성이 결핍인 사람들은 도덕성에 반해요. 그 사람을 쓰레기 안 버리고 자기 주머니에 넣는다거나 그런 걸 보여주면 돼요. 인성 결핍인 사람한테. 그래서 예전에 인터넷 보니까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내가 그때 버스에서 양보 안 했어도 결혼 안 당했을 텐데. 뭐예요? 옆에서 이제 전화번호 물어본 거지, 이제 그거 보고. 인성은 그런 거에 반해요. 그러니까 그, 이성을 꼬시고 이렇게 하려면은 전략적이어야 돼. 네, 뭐가 결핍인지를 보고 결핍된 걸 내가 연기해야 돼요. 말이야 쉽지. 그쵸, 말이야 쉽죠. 저는 근데 알죠, 지금은. 꼬실 수 있는 사주도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네, 내가 꼬실 수 있는 사주가 정해져 있다는 걸 알죠.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편인이 비겁으로 가는 명들은 내 것까지 다 남한테 주고요. 그게 당연한 사람이에요. 내 것이 없는 게. 그런 사람들 있어요, 가끔 보면은. 이런 사주는 그 분쟁 나도 편해요. 만약에 부모님이 재산을 물려준다 이러면은 나 빼고 다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얘기하는 게 비겁한테 가는 편인들이에요. 내 것까지 내어주는 사람이에요. 당연히 내가 받아야 될 인성인데 안 받아요.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한 거예요. 근데 비겁한테 안 가고 일간에 몰빵된 편인들은 남한테 갈 것도 내가 뺏어오잖아요.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욕이란 욕은 다 먹는데 잘 살아요. 맞잖아요. 욕이란 욕 다, 사주에 나와 있는 거는요, 눈에 보여요. 아무리 포장을 하더라도 잘 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사람을 잘 관찰하고 사람을 잘 보는 사람들은 사주 꼴이 어떻게 되는지를 본능적으로 알아요. 그게 이제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더 특화되는 거고요. 차라리 저처럼 비겁이 없어야죠. 그러면 내가 다 끌어와도 사람들이 잘 모르죠. 막 디스하는 것 같은데 스스로. 안 보이는 게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근데 알게 모르게 막 이렇게 오고 있죠, 나한테. 그게 이제 인성으로 하니까 공부로 오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얘기하는 활인이라던가 살신성인을 갖추려면요 편인이 있어야 돼요. 정인은 아무리 주더라도 나한테도 오기 때문에 그 활인이라고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제가 관찰해본 결과로는 정인이 비겁을 본 명들이요 활인을 더 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그 어쨌든 내가 이만큼 가진 만큼 남들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건지 그러니까 오히려 나보다 못한 사람들 보면 더 퍼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런 걸 너무 많이 봤습니다. 제가 오히려 필자네요. 아니 그거는 내가 충분히 있을 때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왜 당신도 충분히 없으면서 그렇게 다 퍼주냐고. 근데 정인이 오히려 좀 그런 게 있더라고요. 마음이 따뜻한 사람. 네, 그래서 저는 이론적으로는 이게 맞는데 그런 거 보면서도 아 이게 내가 가진 만큼 사람들도 가져야 된다는 그런 게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뭐 그건 이론인 거니까요. 제가 실제로 보는 거랑 좀 다르니까 약간의 조절이 일어난 거죠. 근데 편의는 이거는 100%예요. 이거는 진짜 효과 그게. 그래서 아예 정말로 할인으로 가던가 아니면 이제 완전히 끌어오는 특히 빅업을 봤을 때 그게 뚜렷한 거고요. 빅업을 보지 못한 편인들은 보통은 다 끌어와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아까도 처음에 얘기했다시피 편인이 일간이 인성을 소화할 수 있느냐 없느냐예요. 소화를 해야 그게 이제 복인 거, 복을 끌어오는 거고요. 일간이 소화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탈라는 거예요. 인성을 끌어오다가 맛있는 걸 먹더라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살찌고 비만되고 성인병 걸리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거죠. 소화하지 못하는 인성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사주에서 그 인성을 소화할 만큼이 돼야 특히 편의는 일간하고 상관없이 막 들어오는 거예요. 그 마치 옛날에 그 군대에서 고문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생일빵 아시죠? 요즘 사람들이 생일빵이 뭔지를 몰라. 아 그래요? 생일빵 몰라요 요즘 애들은. 신기하네. 생일빵 빵을 막 이만큼 사가지고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돼. 그게 편인이에요. 내가 먹기 싫어도 먹어야 되는 빵 같은 거예요. 정인은 안 그래요. 그게 주도권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일간한테 있느냐 아니면은 그 상대 육신한테 있느냐. 근데 그거는 어쨌든 체성에 의해서 결정된다. 그래서 청갈론이 중요했던 거고 지지론도 중요한 거예요. 편인인데 분명히 일간한테 주도권이 있는 경우가 있어요. 편인인데도 불구하고 뭐 그런 경우도 봐야 되는 거고. 그래서